브릿지증권 리서치센터의 윤여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네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에 네. 이 금리가 2월 중반부터 미국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단순히 채권의 가격만 떨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금리는 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 어려운 경제 하에서도 낮은 금리 덕분에 자본을 땡겨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작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위험 자산들 인덱스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돈을 땡겨 쓰신 분들이 요즘에 급해지셨나 봐요. 저 같은 사람한테 미국 금리 더 올라가나요? 어느 정도까지 상단인가요? 제가 이게 살이 찐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부었습니다. 작년은 오히려 그럼 조금 상대적으로 네. 한가하셨겠어요. 주식시장이 워낙 좋고. 작년에 이제 채권 시장은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 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채권으로 뭘 더하기는 힘드니까 저는 채권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리 쪽에서는 조금 안일하게 콜드를 했지만 근데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게 그렇게 수많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이제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짜리 막대한 재정 패키지 그 1조 9천억 달러 감이 오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조 단위 넘어가면 아니 근데 우리나라 1년 전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1년 GDP 버는 게 1조 6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 돈을 미국 정부가 푼다고 하니 그 힘 덕분에 경제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땅 파서 그 돈 조달합니까? 정부가 또 빌려서 네, 조달했거든요. 결국 다 우리 돈이죠. 네, 그래서 네. 결국 뭐 나중에 증세를 해서 세금을 걷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급하니까 국채를 많이 찍었고 그 찍은 국채 덕분에 채권의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예, 그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작년에 0.5%밖에 이자를 못 받던 채권들 지금 들고 가시면은 밖에 나가도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사시면 1.5% 이자를 주는데요. 그 0.5%짜리 채권 그 차이만큼 100bp 1%포인트 안 보상해주면 그거 사겠습니까 가격으로? 그래서 내가 채권은 내가 사는 순간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네, 그 채권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채권 시장에서 그 충격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급전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을 증권사들도 고스란히 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예,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특히나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들도 예. 안전성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채권의 비중이 많은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투자하는 여건들이 좀 좋아지지만 기존에 투자해놨던 채권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그러니까. 생기죠. 예. 지금 사람들 다 이제 저희는 워낙 주식만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채권은 어렵기 때문에 네네. 주식 가격만 생각하시는데 네네. 사실 이런 채권 투자로 인한 손실이 올해 또 의외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상반기에 갑자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은 그런 네. 평가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장기 투자 기관인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 은행들도 예대마진이나 이런 건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영업 쪽이 좀 좋아지긴 해요. 그런 운용을 통한 그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다시 그렇게 싸진 채권을 높은 금리에 사게 되면 나중을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다들 네. 아, 금리 올라가면 이거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오해를 많이 하냐면 돈 빌린 사람들의 문제지 사실은 금리가 왜 오릅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파월 그 의장이 얘기했던 게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일부 이제 기술주들 작년에 꿈과 희망으로 갔던 아니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적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조달 비용이 쌀 때 그 작년엔 비싼 주식들이 아주 강한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런 데서 좀 기회가 생겼던 거에 대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차입하는 여건이 좀 나빠졌다는 부분이지 사실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금 경제가 큰 틀에서 바닥을 치고 올해 원래 미국만 해도 연초만 해도 그 성장률이 한 4% 될까? 작년에 마이너스 3.5에서 그거 합쳐보면 거의 또이또이 수준인데 그 정도 나올까 네. 걱정했는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정책까지 더해서 5%, 6%대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원래는 한 올해 1% 초반 정도 지금 이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치를 또 훌쩍 뛰어넘어서 그러니까요. 좀 빠르게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모든 건 사실은 바로 시장, 그 부분이에요. 야, 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 그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부분만 문제지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소득 여건이죠. 성장이 그만큼 커지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으로 조달하는 사람들이 돈 빌려 쓰려고 하면 작년에 어려우니까 정부도 돈 대주고 막 이렇게 좋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은 비용을 더 치러야 된다. 네. 대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네. 채권 전문가로서 네. 지금 뭐 코스피 이제 3,000포인트에서 막 공방이 이뤄지고 있고 S&P 500도 뭐 이제 4,000포인트를 넘느냐 마느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자산 배분 쪽도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위험 자산들의 그 주식 인덱스 기준으로는 예, 지금 숫자보다는 연말 숫자가 당연히 높을 거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하우스도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3,000포인트 중반대까지 한 3,5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흔들림만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경기 여건만 보면 그렇고 뭐 남의 회사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곳도 우리나라 연말까지 코스피 인덱스 3,700을 얘기했거든요. 너무 불가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단기의 금리 이슈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말자. 그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아까 말씀 핵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속도 그리고 당연히 경기가 좋아하니까 금리 좋아지니까 금리도 네. 올라가겠지만 너무 빨리 오른다.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가장 큰 변수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반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작년과는 달라진 컨셉 네. 이 금리 인상기에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 저희가 미리 준비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맞아요, 맞아요. 시장 컨셉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흘리듯 네.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쉬웠어요. 아니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 그래서 국채금리들 뿐만 아니라 뭐 예금 대출금리 다 좋았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그걸 많이 밀어주려고 했어요. 그거를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물가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 수준을 가져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가보다 금리가 낮으면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볼펜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얘가 100원짜리인데 은행에 지금, 이건 예입니다. 5% 이자를 준대요. 그럼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러면 1년 뒤에 5% 받아서 100원이 되면 올을 남기고 이 볼펜 또 사야지 했는데 물가가 10% 올라버립니다. 그러면은 평균적 예 얼마 되죠? 사실상 손해 보는 거죠. 110원이 돼 버려요. 그러면 원래 1년 전에 1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금리가 물가보다 낮으면 예 그러면 저축을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그쵸.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라고 합니다. 걔를. 그래서 요즘에 그냥 단순히 명목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우리가 보는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유발됨으로 해서 그 실질 금리들 상황들이 어떻게 가느냐.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명목 금리가 안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화해서 저축해봐야 물가만큼도 못 쫓아가는데 그럼 바보짓 하지 말고 쓰거나 투자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소비와 저축,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실질 금리도 올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아까 얘기했던 꿈과 희망, 우리 뭐 대략적으로 뭐 성장주. 아직 실적이 안 넣어둔 성장주, 에이. 우리 거기서 제일 대장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도 성장주, 뭐 2차 전지라든지, 아, 네, 그다음에 네. 바이오라든지, 아, 네. 여전히 핫하고 좋은, 뭐 그리고 그 꿈과 희망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장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작년에 돈 버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네. 작년에 시장은 초딩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난데없이 초딩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얘기하는 은어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작년에는 그렇게 쉽게 남들이 좋다는 주식, 그렇게 성장과 꿈을 가지고 가는 주식들 그런 게 비싸도 비싸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금을 얼마든지 차입해서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불타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타기. 우리 물타기는 많이 아니고. 들어보셨는데 네. 불타기? 그 말 그대로 불이 붙었는데 계속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 타는 거군요.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상한가 따라잡기 뭐 상따라고 하나요? 상따. 제일 네. 대표적인 불타기죠. 그러니까 추종매매.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작년에는 그렇게 한 번 산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면 그 믿음에 보답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와서 지금 올해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 돈을 빌려 쓰려고 하면 작년에는 그거
아유, 이금리 뭐 얼마나 한다고 하고 잘 빌려 썼다가 그래도 제법 빌리는 비용이 늘었네. 부담스러워진 거죠.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로는 1%포인트, 0.5만 내도 됐던 게 1.5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을 빌리는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걸 땡겨서 내가 얘를 사는데 얘가 왜 이렇게 비싸지? 네. 그 못 오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꿈과 희망보다는 실질적인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 정상화되는 경제에 빗대서 이제는 사람들이 작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적정이란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리도 이제 과도하게 낮았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화라는 그 과정이 적정을 따지겠고 비싼 애는 팔아야 되고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죠?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도 네, 있지만 유통, 원자재, 내수, 유통, 뭐 건설주, 뭐 조선주. 우리 구경재라고 하고 그 산업을 해서 작년에 쳐다도 못 봤던 종목들. 쳐져 있던 애들.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고 금리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이렇게 비싸졌는데 우리가 꿈과 희망으로 왔던 종목들은 우리 얘는 왜 이렇게 쌌지 또? 지금 상황이 나아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제가 유행했던 단어 불타기 얘기 드렸잖아요. 올해 유행 단어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파도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작년에 초딩장이 올해는 선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작년에 쭉 추세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비싼 애는 팔아야 되고 그럼 싼 애는 사야 되고 출렁출렁 연초부터 그래서 시장이 멀미가 납니다. 금리가 올라와서 다른 거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수는 연말값이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부러뜨릴 정도로 아직까지 뭐 중앙은행들이 뭐 변심하면 어떡하지 여러 걱정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속도 조절을 해가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그래서 작년과 올해 금리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거 딱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걔들이 작년보다는 이 가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처럼 막 빌려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파도타기 선수장이다. 네. 올해 투자해서 돈 벌기가 그래요. 작년보다는 훨씬 진짜. 힘들어졌다. 네. 그 연초에 지금 다들 잠깐의 그 조정 과정에서 1월 달에 3,300 한번 싹싹 보여주고 나서 3,000포인트 한 두세 번 깨지는데 인덱스로는 그러면 한 10%밖에 안 밀렸는데 내가 산 종목은 막 20, 30%씩 빠진 종목들이 있어야 하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 지금 맞아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쳐다도 안 봤던 뭐 은행주 같은 게 저렇게 올라가 있고 뭐 조선주 이런 건 왜 올라가요? 금리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정이라는 게 이게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다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외면했었던 종목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그래서 올해는 네.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종목이 제일 좋았대요. 어머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네, 종목들이 네, 제일 좋았는데 네. 지금 미국에, 오히려 그런 종목을 의심해봐야 돼요. 미국의 뭐 태 무슨 종목. 아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종목들 자체 가치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네. 한번 중간에 흔들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네. 올해는 히든 챔피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원래 숨겨진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시했던 종목들이 무시당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지수를 좀 받쳐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이미 나타나고 있고 제가 뭐 이 일을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한 16년 정도 했거든요. 네. 예, 금리가 이분법적으로 네.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금리가 이렇게 상승기가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 그럴 때 그런 그 적정한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의 측면에서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면 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테마도 변했다. 네. 그리고 올해 투자 종목의 컨셉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금리 상승의 민감도가 더 커졌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또 표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어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은 이번에 무역,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국면에서도 그래서 지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조금 빨리 식어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금리 기준으로는 2018년 4분기에 미국의 10년채 국채 금리가 당시에 이제 고점이 3%까지 찍었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경제만 따라갈 것 같으면은 그때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야 되지만 예, 그거보다 훨씬 전인 반년 전에 2018년 한 중반 되기 전에 10년짜리 국채 금리 2% 후반 정도 찍고 나서 먼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을 이런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국은 아까 얘기드렸던 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죠. 반도체가 제일 핵심 판매 상품이. 한국을 주식으로 치면 그렇죠. 경기 민감주 치면. 그러네요. 수출 주도의 성장 그래서 이번에 미국 주식이 원래도 굉장히 대장이고 뭐 잘 나간 주식이지만 네.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이 경기 민감주 한국이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2018년에 무역분쟁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경 수출에 대한 무역분쟁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반도체 가격이 17년까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때 코스피 한번 2600도 찍었어요. 그때 먼저 꺾이면서 꺼지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고점을 먼저 잡았어요. 자, 이 시사점은 작년에도 8월 달에 이 코로나 국면 극복하면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적은 나라. 우리나라를 다들 꼽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맨 처음에 GDP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작년에 미국 -3%대, 유럽은 뭐 -5%대, 뭐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 충격들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1%.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은 처음이었어요. 2008년에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거든요. 위기였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충격이. 네, 선방했죠. 그래서 금리 바닥도 먼저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우리는 또 뭐 추경이다, 재난지원금이다 하면서 국내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해서 아까 정부가 또 빚을 내서 네. 이렇게 좀 자본을 쓰려다 보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도 채권의 공급량이 국내에서도 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작년에 먼저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금리는 현재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 미국은 1.5%인데. 네. 아, 진짜 높네요. 훨씬 높네요. 아, 그래도 뭐 2% 가지고 0.5%포인트는 높은 거는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 채권 시장은 그 1-2BP 그 0.01%부터 네. 따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차이는 제법 큰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만큼 성장에 대한 탄력이라는 기대가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통화 정책에서 중립을 가장 빨리 잡은 나라가 역시나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2월 달 들어서 한번 중국 이슈가 좀 있었어요. 중국의 네. 단기 자금 시장을 또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돈을 좀 재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네. 중국도 부실 기업이나 특히나 국가 산업들 구조조정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냥 돈을 퍼줄 수는 없어요. 그런 좀비 기업들 계속 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먼저 긴축을 잡았고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예, 한국입니다. 내년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 컨센서스 그냥 그 종합하는 의견으로는 네. 우리나라는 아유,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먼저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2010년에도 미국이 제로금리 할 때 우리나라는 2%에서 3.25%까지 무려 1.25%포인트를 먼저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받쳐준 조건이 있으면 먼저 움직이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내년 중반이면 금리를 먼저 그러니까 미국만큼 속도감 있게 더 아주 강한 상승까지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대략 한 두세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이슈고 그 올라오는 속도 때문에 문제면 우리나라는 지금 2%짜리 10년짜리 금리와 1.2%까지 올라오면 3년짜리 금리가 내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지금 녹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미국보다 우리 금리 고점이 먼저 잡힐 거고 금리 때문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씩 한국 채권 시장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나라 금리 고점이 먼저 잡혔을 때 미국이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 완만해지고 아니 금리 상승이 끝났다고 또 경기가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까지는 지금 중앙은행들이 계속 돈 넣어주고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이 금융시장 환경은 자동차로 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속도감 있게 달리는 거고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액셀을 밟고 있는 데서 발을 떼느냐 마느냐. 그래서 하반기에 또 주목해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는 네. 중앙은행이 이제 지금 돈을 넣어주는 걸 줄이느냐. 거기서 액셀을 발을 뗐는데 그 전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리는 그 전에 고점을 먼저 잡을 겁니다. 제가 굳이 여기까지 출연해서 네. 주식 쪽에 계신 분들한테 시사점을 드리는 건 네. 한국 금리가 먼저 고점을 잡히고 내년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금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충격들을 반영해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럼 미국 금리는 내년까지도 더 올라갈 거다. 뭐 미국 금리도 10년짜리 2%에 대한 콜들이 그 전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갈 거면 우리 투자하지 말고 불안해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금리가 먼저 선행성을 잡아주고 2023년쯤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인덱스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분명 전망에 불과하지만 네. 저희 같은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들은 금리에서 그 정도 시사점을 드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시사점으로. 위험자산은 올해까지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 특집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주간 윤여삼 뭐 이렇게. 아, 예. 고객들이 그거 0. 몇 프로짜리 그거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느냐 할 수도 너무 있는데.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서 순삭됐습니다. 정말 한 5분 간 줄 알았는데 벌써 25분이나 지났습니다. 보내드리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금리가 더 요동칠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 또 엄청난 기관과 지금 또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계셔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의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